아이마스는 하나의 세계관에서 다양한 평행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시리즈입니다. 그중 본가 나무쿠 프로덕션 역시 하나의 프로덕션 스토리 속에 다양한 세계선이 존재하고 밀리언 라이브 역시 그중 하나입니다. 여기서도 밀리마스는 다양한 세계선이 나눠지죠. 그리마스, 밀리시타, 스타마스 그리고 또 애니메이션 매체 세계선이 확실히 잡히지 않은 극장판부터 시작해 23년 10월에 방송된 밀리애니까지 오늘은 밀리애니 속 시간선과 세계선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에 앞서 일단 이 시간선이 어떤 때인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말한 것처럼 아이마스 시리즈는 아이마스라는 세계관 내에서 다양한 시리즈가 나눠져 있고 시간선과 세계선이 다양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밀리 역시 본가의 시간선을 따라가지만 본가 게임과 밀리 게임 그의 미디어 매체 세계선하고는 다르면서도 스토리라인은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가고 있죠. 밀리엔의 기본적인 세계선은 본가엔이 직후 극장판 빛의 저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또 아셔야 하는 것은 빛의 저편의 경우는 아직 밀리언 라이브라는 시리즈의 개념과 그 속의 아이돌들의 설정과 이야기가 확실히 자리 잡히지 않았던 시기라 현재에 와서 보면 캐붕도 심하고 애들의 성격도 지금이랑 많이 다른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일단 본 밀리애니는 빛의 저편의 세계선을 따라가지만 공식에서는 참고만 했지 확실하게 이어지는 세계선이 아니라고 못을 박았기에 내부적인 설정과 스토리의 틀이 틀리며 그 이후의 이야기도 틀려집니다. 각자의 틀에서 보면 빛의 저편에서는 치프가 미국으로 연수를 떠나게 되며 시어터의 시작이 아닌 후배 아이돌들의 각자의 활약을 보여주며 열린 결말로 마무리가 되지만 밀리애니에서는 치프가 미국을 간 것이 아닌 룸라이브 성공 후 흥행에 성공한 나무쿠 프로덕션이 새로운 대형 프로젝트를 시동하게 되면서 새로운 신입 프로듀서를 영입하고 39명이 전부 모이며 밀리언 스타즈라는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 밀리애니의 배경입니다. 밀리애니가 일단은 빛의 저편의 선을 타고 있기에 룸라이브 성공 후 올스타즈 멤버들은 전국 투어를 시작하고 백댄서로서 영입된 7명 시오, 카나, 안나, 세리카, 미나코, 나오, 유리코는 1기생 멤버로서 먼저 프로젝트에 참가 및 선행으로 투어 백댄서 혹은 먼저 활동 업무를 시작하였다는 설정이 붙고 뒤에 이어서 스카우트, 오디션 합격자인 2기생 친구들 역시 연습생 혹은 발탁 시기가 앞선 아이들 역시 먼저 오퍼를 받거나 백댄서로 활동을 하게 되었다는 설정으로 초반에 이야기의 틀이 잡히고 그 만들어진 틀에 미라이, 시즈카, 츠바사, 츠무기, 카오리가 들어오게 되며 우리가 아는 애니메이션 아이돌 마스터 밀리언 라이브가 시작이 됩니다. 밀리언 라이브는 나무코 프로덕션에서 건설한 라이브 시어터를 중심으로 올스타즈 13명의 후배들인 39명의 아이돌들이 활약을 한다는 기본적인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있지만 이 역시 틀은 같이 시리즈 내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스토리를 전개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게임 시리즈 그리마스는 츠무기 카오리가 추가되기 전 즉 13년도부터 라이브 시어터라는 프로젝트로 작은 천막 극장을 시작으로 37명의 친구들이 선배들과 함께 점점 극장을 키워나가며 아이돌로 성장한다는 서사와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고 밀리시타도 같은 스토리라인이지만 다른 선을 타고 이야기를 전개 거기에 한 단계 나아가 츠무기 카오리가 소속이 되고 사무원 아오바 미사키 역시 입사하게 되며 정식적으로 시어터 프로젝트 상큐 프로젝트라는 감사를 전하는 프로젝트를 시동하게 되며 39명의 아이돌들이 나무코 프로가 건설한 라이브 시어터에서 아이돌로서 활동을 시작한다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역시 라이브 시어터라는 새로운 극장 건물을 통해 신 프로젝트를 시동한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지만 마치 그리와 시타를 섞었으면서도 애니만의 오리지널 노선을 탔는데 기본적인 초기 설정틀은 애니마스와 극장마스를 통해 세계선을 잡고 스토리 전개는 초기에 츠무카오가 들어오지 않은 그리마스처럼 천막극장과 공터 라이브를 통해 직접 만든 라이브 시어터라는 그리마스라는 설정을 살렸고 츠무카오가 들어오며 시어터의 건설이 끝나며 시타의 상큐 프로젝트처럼 39명의 아이돌들이 라이브 시어터에서 아이돌로서 데뷔하고 활동을 시작하는 설정을 살렸지만 프로젝트명과 프로젝트의 진행 방식은 애니 오리지널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애니에서는 밀리언 스타즈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명으로 100만별의 반짝임을 컨셉으로 그녀들이 이 시어터에서 빛난다는 설정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명으로 본격적인 스토리가 시작. 기존 게임은 본가 멤버들도 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가 선배를 중심으로 유닛을 짜거나 혹은 시어터 멤버들만 아닌 본가 멤버들만 유닛을 짜서 활동을 했던 것과 반대로 밀리애니에서는 올스타 멤버들은 전국 투어 중이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기에 39명의 멤버들로만 활동을 시작했으며 총 8개의 팀으로 나눠서 정식 데뷔 후 마지막 시어터 라이브를 통해 첫 정규 라이브를 마치고 우리가 아는 그 게임의 세계선으로 이어지며 그녀들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진다는 스토리로 마무리가 되죠. 전체적으로 밀리언 라이브는 라이브 시어터와 올스타즈의 후배 아이돌이라는 설정을 이용해 다양하게 세계선을 전개했으며 게임을 넘어서 다양한 코미컬라이즈에서도 이 설정을 이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스토리라인을 구상했습니다. 본 영상은 게임과 애니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기에 다른 코믹스까지는 깊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텐션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와타다시냐 선라이즈 제1스튜디오 제작진행 출신 주로 선라이즈에서 활동하지만 프리랜서로 독립했으며 선라이즈가 아닌 곳에서도 작품 활동을 하기도 하십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밀리애니를 제작한 시로구미입니다. 사실 이 인간의 이야기를 하려고 시작하면 끝이 없는 게 과거 선라이즈의 역사와 과거와 현재까지 내려가야 하고 거기서 또 선라이즈를 있게 해준 메카물과 건담 시리즈 이야기까지 해야 해서 존나 머리가 아파지기 때문에
그냥 이 남자가 뮬리언라이브의 어떤 인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와타다 씨의 대표작들을 보면 역시 건담 시리즈들이 있습니다. 애초에 그가 활동하던 시기에 선라이즈는 반남 산하로 들어가는 애니메이션 회사였기에 이는 당연했고, 이 남자 역시 뮬리 이전 건담과 메카물을 좋아했던 낭만 있는 남자였기에 메카물의 일가견이 있고 지금도 건담 시리즈에는 열심히 도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그가 뮬리 애니를 제작하기 직전까지 시선으로 업계 사람들은 이 남자는 건담을 주력으로 하는 감독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아이카츠 시리즈 극장판과 TV의 작품도 감독을 맡았던 전적이 있어 아이돌물 역시 일가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그가 뮬리 애니의 감독을 맡기 전까지는 업계 사람들은 그가 뮬리피라는 사실을 몰랐으며 진짜 아는 사람들만 아는 작은 짐이었습니다. 그는 사실 진성 아이마스 덕후 중 한 명으로 시리즈의 첫 만남은 역시 누구나 처음 아이마스를 알게 되는 그 작품 애니마스였다고 합니다. 그걸 계기로 샤이니 페스타를 시작하고 지인을 통해 신데렐라 걸즈를 알게 되며 후에 뮬리언 라이브를 서비스 초부터 즐기게 되며 지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초기부터 아주 꾸준히 했기에 이해도는 진짜 업계인들 중에서도 상이었을 겁니다. 다만 그가 밀리피인 것을 아는 사람들은 업계 사람들 중에서도 극소수, 딱히 본인이 떠들고 다닌 게 아니었기에 아는 사람들만 아는 그런 소소한 취미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취미를 아주 심연까지 뿌리 깊게 알고 있던 한 남자가 있었으니 바로 밀리엔의 각본가 카토 유이치 씨입니다. 당시 있던 프루스 회사의 사장이 히라자와 씨가 유이치 씨에게 밀리엔이 제작기획에 참가해달라는 제안을 하며 그걸 받게 되고 각본가를 담당하게 되며 BNE, BNS 등 다양한 프로듀서들과 어떤 애니를 만들지 고민했지만 막상 뮬리 애니를 어떻게 만들지 각이 잡히지 않았고 당시 제작을 담당하게 된 팀도 본인 포함 거의 극소수, 아니 혼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열악했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감동을 정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유이치 씨 머리에는 이미 한 남자가 있었으니 바로 그가 와타다 씨냐, 진성 밀리피인 걸 알았기에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유이치 씨는 아이마스를 잘 모르는 사람이었기에 그 얘기에 있어서 와타다 씨는 그야말로 구세주의자 동시에 가장 적임자. 다만 말한 것처럼 와타다 씨가 밀리피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에 말도 많았으며 저 역시 당시에는 아이카츠 경험이 있으니 일단 괜찮지 않을까 식으로 넘겼었죠. 와타다 씨 본인도 아이마스와 업무적 인연이 없었기에 우리 같은 피 입장에서 애니를 세워라 내워라 하며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제안이 딱 들어오니 남 욕하는 것보다 내가 욕을 먹고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들자 하는 즐기자 마인드 반, 부정수기 마인드 반으로 제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미친 양반이 사실은 밀리언 라이브 그 자체였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초반 연출부터 시작해 오랫동안 밀리언 라이브를 해오신 분들이라면 잘 아는 천막과 시어터 연출, 그 속에 담겨진 의미와 짧은 시간 안에 풀어내는 아이돌들의 개성과 매력, 물론 12화라는 일쿠불량에 전부 담을 수 없는 게 현실이고 드라마 CD, 게임 연동 스토리, 블루레이 특별편 등 일부 스토리는 쪼개져 있긴 하지만 밀리언 첫 발족부터 시작했던 그였기에 과거와 역사, 밀리언 라이브가 어떤 시리즈인지를 잘 알았기에 그가 보여준 밀리언이는 진짜 걸작이자 밀리피들의 눈물과 아래를 적시고도 남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얘기에 있어서 밀리언 라이브 애니는 고집이었기에 그 스토리 내에서 그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원하고 보여주었으면 하는 그런 철학, 신역, 재구성, 재해석을 엄청 신경쓰고 고집하고 지향하였다고 합니다. 연출과 스토리부터 시작해 사복과 장소, 그녀들이 있는 장소와 주위 사람들까지 정말 많은 그의 고집과 신경이 들어갔고 그것의 결정체가 우리가 알고 우리가 좋아하고 사모하고 그리워하던 밀리엔이가 된 것이죠. 정말 하나같이 우연히 맞아떨어지며 제작이 시작된 밀리엔이, 만약 각본가인 유이치씨가 와타씨가 밀리피인 걸 몰랐다면, 아니 그가 가타다와 친분이 없었다면 과연 이런 수작이 나올 수 있었을지, 그것도 하나의 잎으로 남기고 이 존재 자체가 밀리 그 자체인 이 양반이 만들었기에 진짜 하나하나 디테일이 살아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물론 어른들의 사정과 부족한 분량으로 인해 전부 담을 수 없었던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을 수밖에 없지만 이것만큼 밀리를 잘 설명하는 미디어 매체가 있을지, 아니 이거야말로 밀리의 교본이 아닐까 합니다. 여기까지 밀리언 라이브 애니메이션에 대한 영상과 존재 자체가 니카 그 자체인 그리그리 열매 능력자 와타다 씨가 밀리엔이를 만나는 과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밀리엔이 세계선 정리에 가까운 영상이었는데 마지막에는 드리프트를 확 걸고 와타다 찬양 영상이 되었네요. 하지만 이 남자가 있었기에 우린 그 사모하는 밀리엔이를 만날 수 있었기에 이 남자는 우리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창조자가 아닐까 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